안녕하세요. 볼링 매니아 조영사입니다. 레전드 볼링 선수?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볼링 매니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조영사이라고 하고요. 네, 예전에 한참 전에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지금 현역 구경연구소 소속 선수입니다. 레전드시긴 한 진짜 너무 저 영광입니다. 진짜. 아, 저 생방송이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저 솔직히 너무 떨려요. 네. 근데 어렵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습도 못하게 하면 그래서 연습을 한 두 번 정도 같이 해보고 연습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프레임에 이제 거기서 독립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연습을 같이 조금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치고 오겠습니다. 그날 스타일 치면 발품도 원래 맞아요. 네. 그래서 살짝 올라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스타일 치셔가지고 스타일을 다 치면 조금 더 오른쪽에서 쳐요. 조금 더 오른쪽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부진을 바꿨어요. 이렇게 원래는 가운데 지금 약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진짜 지금 잠깐 3개월만에 찍은 거라 3개월만에요? 네. 분명히 유튜브 그 볼링 컨텐츠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번에 치면 됐지. 이번에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그쵸. 마지막 프레임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조금 더 몸에 한 번 더 풀어. 아 알았어. 지금 한 번밖에 안 쳐가지고. 네. 더블이요? 아 지금 너무 이 텐션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오 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몇 번을 쳤는지 기억을 네. 하기에는 조금. 어,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안 해요. 보여주시나? 와. 와, 멋있다. 오. 뭐지? 뭐지? 뭐, 진짜 뭐지? 사실 약간 생각해서 뭐지?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내가 연습할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볼링의 또 간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른손에 골 차오를 뜬다.
왼쪽에 올림을 든다. 왼쪽 파. 파. 나 이게 안 되더라고. 파. 파. 발 한 번 딱. 아, 번지를 한 번. 어프로치로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림을 이렇게 닦고. 네. 한번 닦고. 예, 루틴이에요. 잡는 단계거든요. 루틴 같은 거 보여주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걸프의 러브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